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박영선이야. 박영선은 아나운서 출신의 전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인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대표로 나오게 된 후보이자 도쿄의 야스쿠니 뷰를 즐기는 해외 원정 투자의 귀재로서 도쿄박이라는 새 캐릭터로 인기머리 중인 정치인이야. 그럼 도쿄 아줌마 박후에이센 선생에 대해 말해줄게. 박영선은 1960년 경남 창녕군 출신으로 학교 교사였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 어렸을 때 서울로 이사료와 덕성여중에 진학, 중딩때 방송국 갔다가 그건 너를 부른 가수 이장희를 보고 빠순이가 되어버려 공부는 뒷전이고 방송의 꿈을 키운 영선이는 수도여고 방송반에 들게 되는데 거기 선배들이 MBC 별방 PD 등 방송계에 진출해 있어 많은 영향을 받고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수련을 하게 돼. 81년 KBS 아나운서로 먼저 데뷔한 영선이는 춘천제국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선배들 걸 두려워했던 아버지의 반대로 지방 근무가 없는 MBC에 재취업한 영선이는 곱상한 외모와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입사 5개월 만에 뉴스 앵커직을 맡으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았어. 특징은 이때 MBC 신입 아나운서 명단이 엄청났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엄기영, 정동영, 손석희가 있어 셋 다 정상인은 아니네. 90년대 후반 MBC 주말 앵커직을 맡으며 MBC 안방마님 역할을 하던 영선이는 지금은 돌아가신 열린우리당 정동영의 권유로 정치입문을 하고 이어 치러진 17대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영선이는 신안군 출신 정통공원 천정배와 같이 대표적인 정동영파로 불리게 돼 이때부터 삼국지 위원 반지는 방골상이었던 영선이를 몰라보고 정동영은 박영선은 자신의 최종병기라고 칭하며 BBK 저격수로 임명해. 하지만 정동영이 명마의 병장한테 국밥뚝배기로 대갈통 깨지면서 골로 가버리자 존유미빙의 한 영선이는 김한길파로 몸을 옮기는데 또 1년 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한길이 정기 은퇴를 하자 그의 지역구인 구로호를 낼름 집어먹은 영선이는 2011년 사퇴방 실패한 오철용이 빈자리에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지만 결과는 시발 아저씨 엔딩이야. 그래서 철수에게 졸라삐지게 된 영선이는 훗날 같은 당이 되었을 때도 대립각을 세웠다고 해. 그리고 명마의 병장도 발작버튼 중 하나인데 명마의 병장 청와대 입성 전에 면상 앞에서 저 얼굴 똑바로 못 보시겠죠? 아며 선빵 날리자 명마의 병장이 전현적을 예전엔 안 그랬는데 라고 맞받아친 재밌는 일화가 있어. 아시죠? 네. 왜 그러세요? 저 똑바로 잘 못 보시겠죠? 그런 줄 알아요. 그 후 3선까지 무난히 통과하며 중견 정치인이 된 영선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본지 출신이 정동영파였던 영선이는 우연히 죽고 아니 우연히 음악하러 간 사이 당을 이끌던 문크호와 당내 세력 싸움을 시작했어. 19대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비서킬러 클린턴 안의 캠프에 합류하여 문크를 공격했는데 그럴만도 한 게 2000년대 후반까지 당을 장악하던 정동영파들이 문크각선 이후 힘을 못 쓰고 다 무지선 거인이 되어버렸는데 그때까지 당을 이끌던 영선이 입장에서는 똑같을 수밖에 없었어. 그때 워딩이 졸라 살벌했는데 문크 지지자는 싸가지 없는 친노, 정치적 근본도 없다 등 다신 안 볼 사이처럼 씹어댔어. 하지만 문크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게 되자 좆돼버린 영선이는 탈당할 것이라 소문이 나돌았는데 문크가 직접 영선이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벌써 맘을 돌린 영선이는 탈당을 결심하긴 개뿔. 안면몰수하고 그대로 대깨문으로 돌아서 버리는데 문재인 보유국 드립 등 언제 그랬냐는 듯 똥꼬 찢어져라 빨아주는 영선이를 보고 주위 사람들은 전년저것도 부풍년은 아니다라고 혀를 내둘렀다고 해. 그렇게 대표적인 비문에서 친문으로 한방에 돌아선 영선이는 좋은 차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되는데 기업 한번 못해본 비전문가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문크 정권에서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어. 하지만 의외로 장관직에 대한 평가는 좋았는데 제일 큰 이유는 예산을 잘 끌어다줘 올해는 30%가 넘는 예산 증가로 돈잔치를 열어줘서 고맙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야. 돈이 복사가 된다고? 이렇듯 정동영, 김한길, 문크 등 숙주 받고 사는 도구 유미마냥 정치인 생활을 이어가는 영선이의 논란도 대부분 이런 식인데 이세돌과 알파고 대결에서 시합 등 굳이 찾아가 사진을 찍고 오는 모습과 평창올림픽에
경기에서 아이언맨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 따자 이번에는 출입금지된 구역까지 쫓아와 기어이 인증샷 한 장 찍으려다 개욕 처먹은 사건은 유명해. 그리고 내로남불도 한가닥 하는데 2016년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연간 5억을 소비하는 과소비 행태를 지적하였을 때 당시 자신은 4억 6천을 쓰고 있었던 것이나 영선이는 초선 때부터 쇼킹 비주얼 뽐내며 개값치고 다녔는데 안녕하세요. 당 정치 포럼에서 초선들 요새 너무 값치고 다니니까 적당히 하라고 취미와 같이 초선 위원들 태움하는 모습은 가히 악권이었어. 이런 식으로 정치하다 개망신 당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당시 원내대표였던 영선이가 순천시 지지 유세 발언으로 이정현 후보 순천에 예산 폭탄하는 것 제가 반대할 거다 대신 민주당 서가범 뽑아주면 찬성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곧 순천시 주민들은 민주당 안 뽑으면 국물도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어. 가뜩이나 서가범에 대한 민심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구려까지 들은 순천 주민들은 완전 개빡쳐버려서 이정현 후보를 밀어주게 되고 전라도에서 최초의 새누리당 의원이 탄생하게 되며 무성합도 어후바짜를 만들어주게 되는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졌어. 피해 호소인 3인방을 선거 캠프에 참가시켜 논란 시작하며 시장 출마한 영선이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서 주옥같은 장면들을 뽑아내고 있는데 알바생에게 고충을 듣고 무인 편의점을 제안하는 모습이나 통번역대 학원생 면전에다 AI 번역이 빠르고 저렴하다고 하는 모습은 민주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었으며 20대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20대는 역사적 경험이 부족해 민주당을 찍지 않는다는 인성 터진 발언까지 하며 이제 뇌를 한 것 치고 말하는 수준까지 온 모습이야. 거기다가 TV토론회에서 숨겨놨던 본심을 드디어 말하게 되는데 아파트를 공급을 해서 서울 시민들 집 없는 서름을 앞당겨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발표한 당당함의 원천에 대해서 그녀의 실체가 역시 도쿄 중심부 야스쿠니 뷰를 가지고 있는 도쿄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지배적이야. 현재는 오세훈과 철수의 단일화로 사실상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의 영선이인데 그녀 역시 사선화를 통한 지역구 관리하는 만큼은 잘했다고 정평이 나있고 이해찬이 선거 거의 이겼다고 말하는 등 양념쳐놓은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개혁 정극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어. 오늘 너무 뒷수만해서 좋은 것도 좀 얘기해주려 했는데 중기부 시절 제외하면 진짜 20년 동안 정등만 버리고 좋은 일은 하나도 안 한 파도파도 괴담만 나와있어서 좋은 건 넣지 못한 걸 이해해줘. 그럼 이번에 서울시장이 될지 다음에 도쿄도 지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영선이의 페어플레이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심하게 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